무너진 돌에 푸른 이끼가 가득하다. 그러나 화려했던 흔적까지 지우진 못했다. 보석의 방이라 불리는 이곳. 12세기 초 크메르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사원 앙코르와트를 건설했고 국력은 동남아시아를 압도했다. 그리고 그 주역은 위대한 건설자 수리아 바르만 2세였다. 그러나 그의 사후 크메르는 권력 다툼과 이웃나라인 참파의 공격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다. 크메르의 역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한다. 참파의 왕은 득이양양하게 자신의 군대를 이동시켜 청국과도 같은 우리나라를 침입했다. 과거 수리아 바르만 2세 시절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던 참파족은 그 분노를 표출하듯 크메르를 휩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177년 마침내 도송이 함락되고 그들은 왕궁에 들이닥친다. 결국 참파족 전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크메르의 왕 트리부마나 디티야. 이것은 크메르 역사 최대의 비극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아직 크메르 편이었다. 크메르를 구할 영웅이 등장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크메르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는 자야 바르만 7세다. 위험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이웃 참파국에서 급거 귀국한 자야 바르만 7세. 그는 지금도 앙코르와트를 세운 수리아 바르만 2세와 함께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크메르 백성이 얼마나 도탄에 빠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길을 가는 자가 있으면 천으로 감싼 다음 밧줄로 묶고 작은 칼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쓸개를 꺼낸다. 꺼낸 쓸개를 항아리에 천 개씩 담아서 참파 왕에게 보냈다. 자야 바르만 7세는 50이 가까운 나이였다. 본디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왕세자이기도 했던 그는 권력가인 사촌과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왕비와 함께 유랑을 떠난 상태였다. 하지만 왕이 살해당하고 침략자에 의해 백성이 도탄에 빠지자 황급히 귀국한 것이었다. 당시 그의 행적에 대해 왕실 사원이었던 피메아 나카스 사원의 비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왕이 찬탈자에게 생명까지 빼앗겼다. 자야 바르만은 죄악으로 신음하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 캄부자에 남아서 기회를 기다렸다. 자야 바르만 7세의 고향은 앙코르 동쪽 100km 지점에 있는 캄퐁수바이였다. 오래전부터 철 생산량이 풍부해 무기들을 생산했던 곳이다. 그리하여 어느새 왕에 준하는 군사력을 갖게 됐고 참파와의 결전을 준비한다. 당시 참파군은 중국 남파선으로 위장해 메콩강을 지나 자연호수인 톤레삽을 거쳐 앙코르에 들어왔다. 하지만 세해를 규합한 자야 바르만 7세의 반격으로 다시 톤레삽으로 밀려나 군사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1181년 자야 바르만 7세와 참파군과의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크메르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톤레삽 해전이다. 함선의 크기는 최대 27m에 달했고 평균 20명의 사공이 노를 저었으며 25명에 달하는 정예 병사들이 탑승했다.
기본 무기 체계는 창과 활, 화살, 방패가 전부였지만 해군들은 주로 적군의 배를 끌어당긴 다음 밧줄로 고정시키고 육박전을 벌이는 방법으로 전투를 계속했다. 자야바르만 7세와 참파왕도 직접 해전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투의 치열함에 대해 훗날 세워졌던 타프롬 사원의 비문은 이렇게 적는다. 자야바르만 왕은 참파의 왕을 죽이고 법을 세웠다. 자야바르만 왕은 수천만 개의 활로 적군의 장수를 죽이고 지상을 보호하였다. 실제로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건설됐던 바연사원의 회랑 부조에 이날의 전투가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화살을 맞고 배에서 떨어진 참파 병사들이 물고기와 뒤섞인 채 악어에게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풍경이다. 앙코르톰이란 큰 도시를 의미한다. 실제 이곳의 흔적은 오늘날 인공위성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그 규모가 로스앤젤레스에 버금간다. 도시는 총 12km에 달하는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해자의 폭은 120m에 이르고 그 내부는 9m 높이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내부로 들어가자면 반드시 다리를 건너야 한다. 나가교라 불리는 이것은 왼편의 선신 54체가 거대한 뱀을 붙들고 오른편의 악신 54체와 함께 천년 동안 대양을 휘젓는다는 힌두 신앙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관한 모습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다리를 건너면 23m 높이의 정문탑인 코프라가 가로막는다. 내부는 신성한 도시라는 의미다. 도시엔 백성과 신하의 주거지를 비롯해 왕궁, 사원, 광장과 같은 주요 국가 시설이 들어섰다. 광장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일명 코끼리 테라스. 지금은 기단만 남아있지만 총 길이 300m의 석조 테라스로 되어 있으며 왕실 전용 공간이었다. 중앙 테라스 양쪽엔 실물 크기의 코끼리들이 부조돼 있다. 실제 이곳 광장에선 주로 전투용 코끼리들이 군사 훈련을 하거나 왕실의 주요 의전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왕은 테라스의 정중앙인 이곳에서 그 의전 행사를 집전했다고 한다. 때문에 양쪽엔 왕을 호위하듯 뱀인 나가상과 사자상이 준엄하게 지키고 있다. 테라스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힌두 신앙에 나오는 신조 가루다다. 광장 건너편에는 프라사 수오르 프라시라 불리는 12개의 석탑이 있다. 주로 개인의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정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고증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당시의 광장 모습을 복원해봤다. 1181년 자야바르만 7세는 드디어 대관식을 거행했다. 크메르 역사가 기록하듯 그 옆에는 지식이 철학자를 능가했다는 왕비가 있었으며 신하들은 왕관을 바침으로써 충성을 맹세했다. 이렇듯 앙코르와트 건설자였던 수리아 바르만 2세와 함께 크메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자야바르만 7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자야바르만 7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도탄에 빠진 백성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였다. 그는 우선 대대적인 도시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그 첫 번째는 견고한 방어벽 설치였다. 방어벽을 둘러싼 얕아진 도시 둘레의 해자도 다시 복원됐다. 바깥으로부터 끌어들인 물은 동북쪽에서 흘러와 남서쪽으로 흐르도록 고안됐는데 그 폭이 무려 120m. 이처럼 깊고 넓은 해자와 9m 높이의 방어벽을 설치함으로써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초롱성의 도시로 만들었던 것이다. 9세기 초 건설돼 전쟁으로 불타버렸던 앙코르톰 내부의 왕궁 복원 작업도 동시에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실제 왕궁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여전한 미스터리였다. 정문으로 연결된 고프라와 4m 높이의 담벼락 외엔 흙으로 덮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프랑스 학자들은 7,000개의 채굴구를 뚫어 침전물을 조사했다. 그 결과 왕궁의 면적이 15만 평방미터였으며 목조 건축물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Ce sont des pièces qui font 40-50 cm de largeur par 4 à 5 mètres de longueur et 20 cm d'épaisseur. Ce sont des pièces extrêmement solides. Ça, ce sont les fondations, les éléments de fondation. Sur ces fondations, on a des éléments de structure proprement dite.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목조 기둥을 받쳤던 기단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왕실 사원이었던 피메아나카스 계단 옆에 남아있는 나무 기둥의 흔적들. 이 기단을 따라 지름 80cm가 넘는 기둥들이 열을 지어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듯 왕궁 내 건물들은 높고 화려한 회랑으로 서로 연결돼 있었다. 지금도 앙코르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술로크람, 코키둥으로 불리는 나무들, 그리고 물에 가라앉을 만큼 단단한 나무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나무들이 떠받쳤을 왕궁 지붕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와 관련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 있다. 13세기 말, 이곳에 파견돼 11개월 동안 머물렀던 중국 사신 주달관. 주달관은 진납풍톡이라는 일기 형식의 기록을 통해 이렇게 적었다. 정실의 귀환은 연판으로 만들어 황색을 띠고 있으며 기둥에는 모두 부처를 장식해 놓았다. Ces bâtiments étaient couverts par une toiture à double pente et couverts en tuiles. La plupart du temps des tuiles vernissées. On a ici, c'est un La glaçure est jaune, jaune verte. Elle est typique des périodes du Xe siècle, même pour la céramique utilitaire. 왕가의 생활상을 기록한 바연사원 동쪽 부조에 또 다른 단서가 있다. 마치 불이 타는 듯 화려한 처마 장식 닌텔과 기와 지붕. 그곳은 금으로 된 창문이 있으며 창문 아래는 코끼리 형상이 장식돼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증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복원해본 크메르 제국 전성기의 왕궁 모습이다. 사원들의 도시였던 앙코르. 자야바르만 7세는 수로망 확충에도 남다른 집념을 보였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크메르에서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크메르인들은 정교한 수로망으로 이를 해결했다. 앙코르톰의 경우 해자를 통해 북동쪽에서 흘러온 물은 높낮이 차이가 4m가 나는 남서쪽을 향해 도시를 관통하며 흘러갔다. 내륙에 있었지만 앙코르톰은 수상도시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배를 타고 수로를 지나 자연호수인 톤레삽에 닿을 수 있었고 바다로 향할 수도 있었다. 왕궁에는 여러 부속시설이 있었다. 지금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지만 폭 50m, 길이 100m에 달하는 왕실 전용 야외 목욕탕.
목욕탕 역시 사방이 긴 목조 회랑으로 지어져 다른 건물들과 연결돼 있었다. 주달가는 이 풍경 역시 빼놓지 않았다. 왕궁에는 첩과 궁녀 3,005명이 살고 있는데 모두 알몸으로 목욕한다. 일반인의 피부는 검으나 궁녀들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다. 나라가 안정되고 도시가 정비되자 유입 인구도 그만큼 늘어났다. 주달관은 백성들이 닭싸움과 같은 소일거리로 여가를 즐겼으며 굶지 않을 만큼 양식이 풍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나라에는 교외에 나가면 곳곳에 수천 마리의 야생 물소떼들이 돌아다닌다고도 적었다. 크메르인들이 고대로부터 물의 정령이라 여겼던 뱀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야기의 무대는 피메아 나카스. 피메아 나카스란 천상의 궁전이란 뜻으로 12m 높이로 지어졌으며 왕궁 내에 있는 비밀의 사원이다. 궁전에는 기이한 장소가 많은데 국왕은 밤만 되면 탑을 찾는다. 탑 가운데는 머리가 아홉 달린 뱀의 정령이 있는데 매일 밤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왕은 그녀와 동침하는데 그 시간에는 국왕의 부인이라도 들어올 수 없다. 하루라도 여인을 찾지 않거나 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내린다. 매년 5월이면 국왕은 직접 영불수도 행했다. 영불수란 불상을 씻기는 성스러운 의식. 왕비는 불교 가문에서 성장했고 자야바르만 역시 아버지로부터 불교 신앙을 이어받았다. 둘 모두 석가를 숭배했던 것이다. 1113년 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등극한 수리아 바르만 2세는 혼란한 내정을 수습한 뒤 이 힌두 사원을 지었다. 그리고 중앙신전에 그동안 국가의 주신이었던 시바를 대신해 질서의 신이라 불리는 비슈누를 안치했다. 더 이상 혼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그런 수리아 바르만 2세를 누구보다 존경했던 자야 바르만 7세. 그의 생각은 수리아 바르만과는 또 달랐다. 이번엔 그가 복원했던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 앙코르톰. 그 정중앙에 불교 사원을 짓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것, 바연 사원이다. 그렇다면 자야바르만 7세의 위용은 어땠을까? 국왕이 외출할 때면 군마가 앞에서 호위하고 깃발, 음악대가 따른다. 300에서 500인의 궁녀들이 대낮인데도 촛불을 들고 대열을 이루며 여성 무사들이 호위를 맞는다. 그리고 국왕의 처와 첩실이 가마나 마차, 말이나 코끼리를 타고 지나는데 금으로 장식한 양산은 100여 개가 넘는다. 왕이 탄 코끼리의 상하는 금으로 장식돼 있으며 왕은 코끼리 위에서 성검을 들고 있다. 또한 손에는 홍약을 발랐으며 사방에 코끼리 부대가 밀집 호위를 한다. 그 뒤로 여자 호위대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따르는데 이는 왕이 지나간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야바르만 7세가 가진 권력의 근간은 군사력이었다. 군대의 편제는 2만 마리가 넘는 군사용 코끼리로 구성된 코끼리 부대와 보병, 기마병, 해병, 화살을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전차 부대가 있었으며, 일개 소대는 칼과 방패로 무장한 보병 30명과 군마 5필,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잘 훈련된 코끼리 한 마리가 배치됐다. 여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미 왕의 호위 부대가 여군들로 이루어졌을 만큼 이들 역시 조직적으로 훈련받았고, 전쟁 시에는 직접 전투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70만 명이 생활했던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앙코르. 이처럼 자야바르만 7세의 업적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왕도에서 태국에 이르는 총 길이 8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완성했고, 여기엔 121개의 숙박소와 102개의 병원도 함께 세웠다. 자야바르만 7세의 등극 전 동남아시아는 격동의 시기였다. 태국과 대월국, 참파국이 세를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자야바르만 7세는 마지막 야망을 드러낸다. 참파를 거쳐 들어온 중국산 말을 이용해 구성된 기병과 정예의 코끼리 부대, 여군, 그리고 보병 등을 총출동시켜 주변국을 정벌키로 한 것이다. 이미 건설된 고속도로는 가장 빠르고 이동하기 쉬운 진경로였을 것이다. 이 길을 따라 여군과 코끼리를 타고 지나는 귀의관, 창을 든 병사들이 지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의 출정 모습이 지금도 바연사원의 회랑 부조에 남아있다. 출정엔 반드시 병사들만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한번 출정하면 수만 명이 몇 년씩 다녀와야 했기에 가족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단지 군사적 이동뿐만이 아닌 사회적 이동이기도 했던 것이다. 당시 동남아시아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대월국이 팽창하기 시작했고, 이에 밀려난 참파국이 지속적으로 크메르를 압박하고 있었다. 때문에 자야바르만 7세는 우선 대월국부터 정벌키로 하고 육로와 해로를 통해 동시에 진격해 들어갔다. 크메르의 운명과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전쟁. 하지만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 정확히 전해지는 것은 없다. 단지 크메르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한다. 자야바르만 7세는 적들에게 가공할 만한 복수를 하겠다고 서약했다. 18년간이나 인내하며 굴욕을 참은 끝에 그는 숨이 일관하게 그 일을 완수하였다. 이처럼 크메르의 군대는 잘 훈련된 말로 구성된 민첩한 기병과 보병, 적의 사기를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코끼리 부대 등을 통해 대월국의 병사들을 압도했을 것이다. 그것은 크메르 역사상 가장 치열했고 가장 모험적이었으며 가장 최후의 정복전쟁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자야바르만 7세의 시절, 크메르의 영토는 북으로는 라오스와 태국의 코라트 고원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미얀마, 남쪽으로는 말레이 북부, 그리고 동쪽으로 베트남 중남부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캄보디아인들이 앙코르와트의 건설자 수리아 바르만 2세와 함께 자야 바르만 7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는 이유다. 자야 바르만 7세는 당시 말레이 북부까지 진군해서 라오스는 물론 참파국 일부까지 복속시켰습니다. 크메르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일궈낸 정복왕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는 지금 비록 말이 없지만 굳게 담은 입과 넓은 이마, 지그시 감은 눈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꿈과 야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연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이죠. 자야 바르만 7세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그것을 실천을 통해 일궈낸 최고의 지도자, 바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